무한말을 보기 전에 우리가 결정적으로 무너진 게, 우리가 이 서기 1100년 전까지는 볼만하다고, 이 역사가. 근데 이 서기 1100년 이후로 완벽하게 실패를 한 거야. 실패의 시작을 간 거고. 결정적인 차이가 일본과 비교를 하면, 일본, 그러니까 이게 똑같다고, 프레임이. 일본이 막부가 쓰는 게 서기 1200년대라고, 이제 서기 1200년 지나면서 헤이케 전쟁 하면서 막부가 시작한다고, 똑같이 무사들이 잡는 거야. 똑같이 이 땅도 무신 정권이 쓴다고. 이 흐름이 둘이 똑같아야죠. 이 시기도 너무나 비슷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쪽은 고려는 무신들이 잡으면서 일본과 뭐가 다르다고, 이게. 일본은 똑같이 무사들이 권력을 막부가 쇼군이라는 이름으로 잡으면서, 그러면서 덴노와 분리를 시킨 거야, 권력이. 그래서 덴노를 신의 상징으로만 만들고 세속 권력은 무사들이 갖고 간 거야. 그래서 이전에는 신정일치의 완벽한 사이였다고, 일본이. 그런데 막부가 쥐면서 덴노를 신으로만, 상징으로만 남기고 신정일치를 완벽하게 분리를 시킨 거야. 이게 문명을 만들어요. 지나고 보면 똑같이 유럽이 저렇게 마던을 만들고 수메르 이후의 역사를 통틀어서 이전과 전혀 다른 문명을 만든 것은 신정일치를 완벽하게 분리를 한 거야. 이거는 인류사에 있어 본 적이 없어. 신정일치 분리를. 이전까지는 세속 권력이 신권을 같이 했었거든. 이거를 로마 교황이 아주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신성 로마 황제에 대들면서 치열하게 다투면서 십자군이라는 것도 생기고 하다가 독일 30년 전쟁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신권과 세속권이 완벽하게 떨어져 나간 거야. 잉글랜드 같은 경우도 앵글리칸을 헨리 8세가 시작을 했지만 엠블린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 신권이라는 게 거의 의미가 없어진 거야. 이 신권이 세속에서 거의 완벽하게 지워진 거야. 이게 근대야. 근데 이걸 일본 애들이 정말 우연치 않게도 막부가 등장하면서 덴노를 차마 지울 수는 없어. 왜? 저들 무식은 덴노는 기원전 660년인가 그런 거야, 저게. 덴노를 지우고 자기들이 덴노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덴노를 저렇게 떨어뜨리면서 자기들은 가마쿠라로 가고 덴노는 교토에 남겨두고 돈만 준 거야. 그 연명할 돈만. 기가 막힌 거야, 이게 일본이. 그런데 이 땅은 그걸 못한 거야. 단지 그 이 킹들을 이 무신들이 자기 옆에 끼고 킹을 꼭두각시로 부리면서 무신이 똑같은 신정일치 하나를 한 거야, 이게 고려는. 그래서 여기는 아무런 Adventures of Ideas. 인간의 문명이라는 거는 아이디어거든. 생각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고려 시대를 보면 이 숙종 때가 마지막이야. 이 통화를 은전도 만들고 하거든. 미용실 이런 것도 생기고. 고려 시작하고 초창기에는 토풍과 화풍이 싸워. 화풍 세력이 그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자 토풍은 우리 거 지키자거든. 초창기에 이거 화폐라는 걸 왜 쓰냐 이거야. 왜 중국 돈을 쓰느냐 이거야. 숙종 때 화폐를 대량으로 쓴다고. 이 문명이라는 것은 그 문물을 보면 알아. 이 고려시대 불화 같은 거는 정말 최고라고 해. 삼국시대 같은 경우도 그 백제 그런 그릇들 보라고. 고려시대 토기들 보라고. 이 조선의 그거는 볼 게 없어. 허연 게 뭐가 그게. 신석기 시대의 그런 비싸무늬 토기가 똑같은 거야. 조선시대의 그런 토기라는 거는. 고려시대 거와 비교를 하면은. 이 숙종 다음에 완벽하게 이게 고려가 끝이 시작을 가면서 이 한반도는 의미가 없는 고립된 킹덤으로 빠지면서 조선이라는 시대의 다이너스티가 들어서 보면은 숙종 다음에, 그래서 이때 이자겸이 등장해. 이자겸. 이자겸이 경원이씨야. 그리고 경원이씨와 이때 안신김씨들이 이 코트의 권력이고, 이 이자겸이 경원이씨가 이때 또한 권력의 중심이고, 그래서 이 이자겸이 자기 첫째 딸을 예종의 부인으로 드린다고. 그리고 자기 둘째 딸도 예종의 첩으로 드려. 여기에서 태어난 아들 인종. 인종한테도 이자겸이가 자기의 셋째 딸, 넷째 딸을 드려. 그러니까 인종은 자기의 이모들이 자기 두 부인인 거야. 이게 이자겸이 세상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인종이 이자겸을 내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이자겸이 자기가 위기감을 느끼고 얘가 난을 일으키는 게 이자겸이 난이야. 1126년에 인종이 이자겸을 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자겸에 끼는 게 척준경이야. 척준경이랑 같이 이자겸이 자기를 치려는 인종을 다시 치려는 거지. 척준경이 바로 배신을 해서 인종과 손을 잡아. 그래서 이자겸이 이때 죽어. 그러면서
의종 때부터 그 무신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바로. 이자겸으로 시작하는 거야, 이 지금. 이 땅의 끝이 시작. 요청이 난도 인종 때고, 인종 때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나오는 거고, 이 김부식의 아들이 김돈중인 거고, 거란이라는 요 나라는 916년이고, 고려는 918년이야. 이전에는 요 나라랑 싸우는 거야, 거란이랑 이 고려는. 그리고 요 나라가 1125년에 망하는 거야. 금나라가 1115에 쓰고, 이 금나라는 여진족이고, 그래서 요 나라가 금나라에 망할 때는, 요 나라의 수도는 지금 내몽고야, 내몽고. 내몽고 쪽에 지금 수도고, 국경 지역이 중경이라는 곳이고, 여기도 수도 중에 하나야. 그렇지만 여기에서 요 나라가 쫓겨나서, 금나라에 쫓겨나서 저쪽 가서 이제 서요를 세운다고, 이쪽 페르시아 쪽으로. 그때 등장하는 게 또한 칭기스칸이고, 그리고 금나라가 서고 요 나라를 쫓아내고 100년 후에 얘들은 망하는 거고, 그 무신정변이라는 게 의종 때 일어나는 거야. 그 이제 인종의 그 척준경과에 의해서 세 아들의 의종 때부터, 의종 24년인 1170년이야. 음력 8월 30일 보현원 사건이라고 있어. 이 전에 그 인종 때 이제 이자겸의 난을 진압을 하고 척준경이 이제 배신을 하면서 인종의 세상이 됐단 말이야. 이때 터진 게 김돈중이 정중부에 수염을 태우는 거야. 김돈중이 김부식의 아들인 거고 유자들인가 유자. 하여튼 인종 때 1144년 이 무신정변 일어나기 26년 전이야 이게. 26년 전에 정중부 수염을 태우는 사건이 발생을 해 이미. 그리고 나서 인종의 아들인 의종 때 23년 후지. 김돈중이 지금 나이가 좀 들었어. 중이가 화살을 땡기다가 이 화살이 우연치 않게 의종 쪽으로 가는 거야. 시침이라는 말이 이때 등장을 하는데, 이 시침이라는 게 라벨 꼬리표야, 꼬리표. 그 의종으로 향한 그 화살의 시침이를 얘가 떼고 이거를 누명을 씌운다고 무신들한테. 이런 사건이 이미 발생을 해서 이 1144, 1167, 23년을 텀으로 해서 이게. 의종 11년이야, 이게 잘못됐다. 의종 11년.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보현원 사건이 발생해. 이 보현원이라는 곳이 지금 저 파주 쪽이야. 이 얘들은 개성이고 지금. 개성이라는 게 되게 가까운 곳이야. 이 서쪽 해안에 파주가 있고, 파주 바로 위에가 군사분계선이고, 바로 위에가 개성이야. 개성에서 이 파주 쪽으로 보현원이 자주 왔다고, 고려 킹들이. 여기에서 지금식에 이제 격구, 뭐 이렇게 격투기 비슷한 걸 하는데, 이소웅이가 나이가 많이 들은 무신이란 말이야. 나이 들어서 난 못하겠다고 하니까 할례라는 문신이 이소웅의 뺨을 때리거든. 바로 다음 날이야 이게. 정중부가 쌓이고 쌓인 거거든. 이 김돈중한테 벌써 이게 26년 전이란 말이야. 26년 전 사건이 자기는 여전히 이게 부글부글하는 거고, 그 3년 전에 또 이 김돈중이 이게 시미를 떼면서 누명을 씌우는 거고, 무신들한테. 특히 김돈중이라는 인간이 상당히 이게 부글부글한 상태에서 이걸 배운 할례가 또 이게 업신여기니까 얘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그래서 정중부의 세상이 된 거야. 이제 이의방은 정중부 참모인 거고, 이의방 이의민. 그리고 나서 이 참 얘들이 문제라는 게, 고려에서 조선으로 가지만 정말 권력 잡는다는 게 참 쉬운 거야 얘들이. 이게 이제 일본과 너무나 이런 게 비교가 되는 거야. 내셔널리티라는 집단 정체성을 이야기하지만, 집단 정체성은 아주 거대한 내전으로 생기는 거야. 내가 어느 나라의 사람이다라는 건. 이방 암살 당하고, 정중부도 경대성에 바로 죽고, 그냥 지들끼리 그냥 조폭끼리 서로 그냥 몇몇끼리 그냥 치고받는 거야, 이게. 이게 너무 쉬워, 이게. 똑같이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연산군 없는 그런 중종 반정이나 강행군 없는 인조 반정이나 그냥 수십 명이 그냥 그 에워싼다고 그냥 아무런 거 없이. 광해군 같은 애는 그냥 도망가는 거고 담타 넘어서. 이렇게 쉬운 나라가 없어 이게. 이 땅이 이게 너무나 이게 무기력한 거야 이런 거 보면. 경대성도 이게 죽고 두경승이랑 이의민이 둘이 남아서 이의민이 자식인 이지영. 요 이지영이 하인이 있어. 이 하인이 최충헌의 동생 최충수의 비둘기를 빼앗은 거를 열받아서 최충헌이가 이의미하고 세 아들을 죽이는 거야. 그래서 최씨 정권이 1196년에 쓴 거야. 이게 너무나 쉬운 거야, 이게. 하물며 이게 똑같이잖아. 5.16이니 12.12, 그게 얼마나 쉽냐. 그러니까 전쟁 없어서 좋은 거지, 뭐, 그지? 이게 참 독특한 역사라고, 이게. 이런 것도 봐도. 다른 나라는 이런 식의 권력 이양이 없어. 하물며 이 최씨 정권 봐. 그리고 나서 애들이 몽골이랑 붙는 거야, 그지? 최씨 정권이 1196, 1258이잖아? 자, 여기 있다 보면은, 이 금나라하고는 이게 고려가 저때 잘 안 붙는다고, 이 금나라를 지우는 게,
세종은 1, 2, 3, 4지만 거라는 요나라는 금나라가 쫓아내는 거야. 이 중국 본토에서. 그래 금나라가 쓰고 금나라와 부딪히는 애들은 칭기스칸이라고. 칭기스칸이 살아있을 때 먼저 동쪽에 내려와서 금나라를 북경에서 내려앉혀. 금나라가 남경, 난징으로 내려간다고. 금나라는 내려간 상태에서 칭기스칸은 북경까지 해서 멈추고 몽케때겠다. 몽케때에게 지워지는 거지. 그리고 칭기스칸은 북경까지만 오고 금나라는 도망가서 내려가고 칭기스칸은 바로 왼쪽으로 가서 콰리즘샤를 정벌하러 가는 거야. 그 콰리즘샤하고 잘 지내려고 사신을 파견했는데 저 콰리즘샤가 칭기스칸이 보낸 사신들을 죽이거든. 칭기스칸은 서쪽으로 갈 의향이 전혀 없었어. 복수하러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게 일이 커진 거야. 이게 칭기스칸이 서쪽 행진이. 그 콰리즘샤가 도망가는 거 쫓아가는 게 코라산 원정이고 저기 다른 무리 쫓아간 게 수구대위가 해서 저쪽 그 볼과관까지 가는 거야. 이게 일이 커져버린 거야 갑자기. 그 콰리즘샤가 칭기스칸 사신을 죽이는 바람에 그 칭기스칸은 중경까지 왔다가 가서 이쪽 원정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서화 정보라는 길에 말에 떨어져서 다치고 나서 서화에서 죽거든 칭기스칸은. 그럴 때 그 다음에 다시 이 몽골 애들이 칭기스칸 죽고 그 다음에 최씨 정권의 몽골과 고려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야 이제. 그럴 때 최씨 정권 하는 짓이 뭐야? 강화도 가갖고 대장경 파는 거야 대장경. 말이 되냐고. 아 전쟁이 났는데 지들은 섬에 가 있고 본토는 완벽하게 불바다에 그 자기들 민들은 죽는데 말이야. 저기서 대장경을 그걸 파고 앉았어요. 미친 거야 미친 거. 그게 뭐냐 저게 팔만대장경 저게. 너무나 안심한 거야 저게. 저게 신정일치의 모습이야 저게. 저걸 저런 면에서 비판하는 사람 단 하나도 못 봤는데. 저게 말이 되냐고 저게. 전쟁이 났는데 권력이. 이게 참 한심한 거야 이 고려시대의 무신정권이라는 것. 그리고 나서 몽케가 이때 죽는 거야 58년 59년에. 몽케가 죽고 쿠빌라이 칸이 오르면서 김준이냐 김준이 얘들을 암살을 하고 쿠빌라이 칸에 항복을 한 거야. 갓 오른 쿠빌라이 칸에. 그러고 나서 강화도에서 나오는 거야. 얘들 고종은 이제 저쪽에 인질겸 가 있는 거고. 야 이제 서글픈 역사야 이게. 이자겸 이후부터 이 무신정권이라는 게 옆에 그 킹들 끼고 완벽하게 그냥 자기들 세상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대장경이나 파대고 앉아있고 대장경 사업이 무슨 거룩한 사업이냐는 둥 이 나라 이 불경이라는 것도 무의미한 거야 이게. 그리스도라는 게 유의미한 거는 신학을 한 거야. 신학을 신학으로 영성이 더 고급으로 올라가면서 저기서 생각이 싹 터서 지성이 자리를 잡은 거야. 나만의 이론이야. 여기는 신학을 하지 않고 그냥 글씨만 뺏겨 쓰고 글자를 파대는 거야 이게. 그걸 세속권력이 필사만 해서 그건 진짜 그건 노동이야 노동. 그거는 무의미한 뭐 하는 짓이냐고 그게. 그 글씨 잘 써서 뭐 하니 그 북글씨 잘 쓰고 그 폰트 잘 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글씨 폰트 잘 쓴다는 이야기는 저 웨스턴 유럽 역사에 없어. 이게 그런 게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지. 일본 이야기는 하다보면 뭐 하세월이고 얘들이 헤이케 전쟁이라는 게 헤이안 시대 말기 때 터지는 거고 얘들 연호를 써서 지쇼조에노란 내란할 때 란이라는 글자를 쓰고 이 연호 기간에 벌어진 전쟁이고 그래서 일명 겐페이 전쟁이라고 해. 원씨하고 평씨하고 싸운 거야. 겐페이 합전. 씨라는 거를 붙이면은 겐지라고 하고 평에다가 이걸 씨를 붙이면 다이라씨라고 하고 겐씨하고 다이라씨. 5년간의 전쟁이란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이 그 해전이야, 해전. 이전에 설명한 그 시모노세키 있잖아. 끝에 자리 잡은 곳이 단노우라야, 단노우라. 그 거리가 600m라는 거 할 때 본토 대륙의 끝지점이 단노우라야. 단노우라 전투가 거대한 해전이야, 이게. 그 해전에서 패배하고 나중에 그 시고쿠 섬 해변으로 와서 꼬마 덴노를 외할머니가 안고 바다에 빠져 죽는다고. 이게 헤이케 겐페이 전쟁의 마무리야. 이 전쟁 이야기를 쓴 모노카타리가 헤이케 이야기야. 헤이케 모노카타리 13세기. 아 정말 감동적이야. 수호지보다 더 재밌어. 삼국지보다 더 재밌고 헤이케 이야기는 꼭 보시라고. 그 번역된 게 있어요.
그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시대상을 알고 전쟁하는 그런 방식을 안다고. 그러니까 이때 완전히 그 일본 전 국토에서 거대한 내전을 한 거예요, 얘들이. 겐지 씨가 동쪽인 거고 다이라 씨가 이 서쪽이란 말이야. 겐지 애들이 백기야. 다이라 씨들이 홍기고. 그래서 홍백전을 하자니 NHK에서 연말에 이게 이거야 이거. 거대하게 싸운다고. 거대하게 5년간. 그리고 나서 이 겐지들이 정권을 잡고 막부를 하는 거야. 이 전에 이 덴노의 권력이라는 게 엄청난 거고 이게 시작이 이 덴노가 상황 정치를 하거든. 덴노가 죽으면 이 덴노 자리를 물려주는 게 아니야. 나이가 들면은 그냥 아들한테 물려줘. 물려주고 인이라는 그 법당으로 들어간다고. 그걸 원이라고 해, 원. 아빠 상황이 어린 덴노한테 자리를 물려주면서도 얘는 그 뒷방 늙은이에서 여기에서 원정을 한다고. 원정이라고 그래, 이걸. 원정. 원의 곳에서 정치를 한다고. 그래서 이 아빠와 아들이 이거 두 덴노가 싸우는 거야. 그래서 아들 덴노, 진짜 덴노가 승인한 것을 원정의 아빠 덴노가 이거를 거부를 하고 다른 칙령을 내리고 여기에 이 신하들이 아주 그냥 몸살을 겪고 줄 서고 이 역사라고 이게 덴노 역사라는 게 이게 이전까지 이거에 치가 떨려서 이 겐시들도 이전에 당한 거고 그래서 아예 이 덴노를 교토에 그냥 딱 가두고 돈만 여기서 주고 얘들은 가마쿠라로 옮긴 거라고 머리를 너무나 잘 쓴 거라고 그러면서 이때부터 신정 분리가 돼버린 거야 이게 가마쿠라 막부라는 거야 이게 가마쿠라 막부 그래서 덴노가 아주 강력한 권력이 완벽하게 이 막부가 들어서면서 세속 권력을 잃고 그냥 신 행세만 한 거야 아무런 힘도 없는 신 얼마나 좋아 이걸 얘들이 1200년에 한 거야 이거를 이 막부라는 게 그런 거야 그래서 막부를 하면서 이 초창기에는 덴노가 부글부글 할 거 아니야 저 권력을 가져오려고 그래서 이 교토에 막 그 송나라 은전이 돌아다닌다고 이 가마쿠라 막부는 이 상업을 막지 않았어 이 동떨어진 섬에서 상업을 안 하면 어떡하니 근데 덴노는 이 돈 돌아가는 거를 되게 싫어했다고 그래서 막부한테 저거 금지시켜라 뭔 헛소리야 이 얘들은 이 상업을 키웠다고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 때도 송나라 은전이 얘들 화폐였어요 여기 당시에 얘들이 상업을 하는 거고 이게 이 막부를 그런 차원에서 보면 너무나 탁월한 거야 이게 신정일치라는 테마가 상당히 중요한 거야 이게 이거를 얘들은 이미 1200년도에 완벽하게 끄는 거고 유럽조차 이런 차원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 로마 교황이라는 신권이 세속 권력인 신성 로마 황제한테 권력을 가져오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시작한 게 1100년이지 레반트 십자군이 그래서 시작한 거야 신권인 로마 교황이 서인권 갖고 오려고 그러면서 세속 땅이 점점 로마 교황 땅이 돼버린 거야 이게 열받은 게 루터 대제법 핑계로 독일 땅 영주들이 모여서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영주들의 단어야 에반젤리칼은 마르틴 루터의 단어고 단지 영주들은 마르틴 루터를 이용해서 로마 카톨릭이 가진 세속 권력의 그런 영지들을 로마 카톨릭의 땅들을 다 뺏어오려고 했을 뿐이야. 거기에 마르틴 루터는 착각해서 마치 영주들이 자기를 예수 대하듯 한다고 해서 자기가 마치 예수제리 만듯이 행동하거든 마르틴 루터는. 그거는 팩트야 팩트. 이렇게 얘들은 거대하게 내전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남북조시대를 얘들이 겪어 가마쿠라 막부 말기에 이제 이 덴노들이 처음으로 겪어보는 거란 말이야 권력을 잃어버린 거는 이거를 100여 년 겪고 나서 마침 덴노의 그 핏줄이 끊긴다고 직계 핏줄이 그 핏줄이 끊겨서 승계받은 덴노에 반발하는 덴노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이 덴노의 권력을 저 막부로부터 가져오자 이거야 이런 덴노의 낀 게 아시카가야 근데 이 아시카가조차 겐지야 겐지의 반계일 뿐이야 이 아시카가가 이 아시카가가 자기의 본적인 겐지들의 쇼군의 반박을 해서 덴노가 야 저 쟤들이 뺏어간 권력 좀 갖고 와줘 해서 아시카가를 꼬신다고 이 아시카가가 이 덴노의 편을 들어서 서로 다른 덴노끼리 싸운 거야 둘이 응? 그러다가 이 아시카가가 이겨 저 가마쿠라 막부의 그 덴노를 아시카가가 이기고 그래도 이 아시카가는 막부의 그 세속 권력을 덴노한테 줄 수가 없어. 이게 생기는 게 이 두 덴노 간의 전쟁이라고 이게. 그러면서 이때 등장하는 게 무로마치 막부가 생기는 거야. 무로마치라는 게 어디야? 교토 안에 있는 마을이야 이게. 가마쿠라 때는 교토에 뚝 떨어져서 있다가 이 덴노가 너무나 극성이니까 다시 옆에서
너를 관리 감독하겠다 이거야. 아시카가 애들이 똑같은 겐지들이고. 그리고 나서 에도 때에 그 이에야스가 이걸 두 개를 다 보고 아 가마쿠라가 옳았다라고 하면서 분노를 교토에 가두고 대신 묘자리 같은 거를 잘 해준 거야. 옛날처럼 무시를 안 하고 그러면서 에도로 옮기고 오가대도로를 만들어. 덴노에 뭔 짓이 있으면 바로 빨리 출동하게. 그래서 이에야스의 에도는 이 길을 닦는다고 오히려. 대신 서쪽은 길을 안 닦고 세키카라 때문에 이 서쪽 애들은 질려버렸거든. 이 관동의 이에야스는. 두 덴노들 간의 전쟁도 이게 엄청나다고 서로. 서로 이 교토하고 아래에 그 우에노야. 이 가까워. 여기서 서로 덴노들끼리 서로 이 교토를 점령하고 이것도 아주 엄청난 내전이라고 이게. 얘들은 권력 하나 잡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았어 이게. 너무나 비교가 돼 이게. 똑같은 무신 정권이야 이게. 1170년이고 1180년 차이란 말이야 이게 10년 차이. 그럼에도 전혀 달리간 건 이 권력 잡는 것도 아주 그냥 거국적인 내전이야. 이렇게 막 쉽게 죽고 죽이면서 권력 잡을 수는 없어. 얘들 땅에서는 절대로. 이런 나라는 정말 어느 세상도 이런 역사는 없어. 그러면서 신권하고 세속권하고 똑같이 가는 거야. 이게 똑같이 조선 500년이 역시나 신권이 세속권이고 똑같은 거야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야. 신조차도 그 어마어마한 신의 해석이 아니라 아주 그 신을 죽여버린 이념으로 하나 된 나라. 이게 민족정의 이런 단어들 쥔 애들의 신권, 세속권 일치의 신정 일치야, 이게. 이런 땅은 죽은 땅이야, 이게. 죽은 땅, 이런 땅. 이념과 세속 권력이 똘똘 뭉친 거. 똑같은 신정 일치인데 신도 아니고 이상한 이념이야. 신을 죽인 이념. 지금도 저런 게 옳다며 자기들만의 이념으로 하나 되는 땅을 만들려고 하는 저런 의지의 사람들. 이 문명이 무엇이고 역사가 무엇인지를 전혀 몰라. 이 지능의 문제야.